스님들의 산중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올해로 5회를 맞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승시를 앞두고 팔공산 일대는 벌써부터 준비에 한창인데요. 신현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역 사찰에서 생산되는 전통 특산품을 다른 사찰과 나누며 이어온 스님들이 산중장터. 팔공산 승시축제가 올해는 더욱 커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산중 전통장터 팔공산 승시축제는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올해는 아양교 동촌 일대로 축제 장소를 추진했으나 세월호 참사, 지자체 선거를 거치며 올해도 예전과 같이 팔공산 자동차 극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산 속에서 승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승시가 산문을 넘어 축제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면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불교 종단협의회 그리고 대구불교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행사 기획 통일대불전 중심으로 국화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나눔 장터에서는 중고 물품을 나눠 바꿔쓸 수도 있고. 승시 축제 기간 국화축제가 동화사 일원에서 함께 열리며 볼거리가 더욱 다양해졌고 대구불교 총연합회와 대구불교 종단협의회가 힘을 보태 범종단을 아우르는 의미와 규모도 커졌습니다. 중고 물품을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나눔 장터.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 지역과 영호남 상생 교류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사회적 의미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볼거리와 체험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동아사 성시 축제는 국가 축제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사 대불전 일대에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기대가 되네요. 올해 승시는 수익금 회양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이타의 장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